그 오늘은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항생 테크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바이두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 마지막에 테슬라 이야기도 조금만 해보려고 해요. 바로 직전 동영상에서 콰이쇼우가 항생 테크 인덱스에 빠르게 들어오는지, 패스트 엔트리, 빠르게 들어오는지 주목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지금 콰이쇼우가 항생 테크 인덱스에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어요. February, 이번 달 23일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22일 종료 후에 23일부터 바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서는 항생 인덱스 사이트 공식 문서인데,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메일 구독을 누르면은 바로 이런 업데이트 정보를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해요. 저도 이 문서를 이메일로 바로 받은 거거든요. 확정이 난 다음에. 날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어제 확정이 났거든요. 월요일 날. 그리고 23일 날 들어오면은 설날 연휴 빼고 10거래일 맞죠? 10거래일 후에 들어오는 게 얼추 맞죠? 23일 들어오면. 그렇죠? 이제 항생 테크 인덱스, 아까 그 문서 밑에 핵심 내용을 볼게요. 이 ETF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 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분기에 한 번씩 ETF 같은 것들을 리밸런싱을 해요. 지수도 그렇고. 근데 그 콰이쇼우가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뭐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김에 바로 리밸런싱을 이번 달 23일 날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성 종목을 어떻게 리밸런싱을 할 건지 볼 건데, 처음에 텐센트 8%, 샤오미 8%, 그렇죠? 메이투안 8%, 알리바바 8%, 그리고 콰이쇼우가 맥시멈으로 들어왔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이야기할 때이 항생 테크 인덱스는 맥시멈이 8%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공식 문서 해석하면서 이야기했죠.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콰이쇼우가 새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당분간 변동성이 엄청 커질 예정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콰이쇼우가 그 항생 테크 인덱스에 들어옴으로써 이 종목이 상승하는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23일부터 들어오잖아요. 23일부터.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IPO 버블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변동성이 더 ETF도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23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니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바이두도 홍콩 상장이 임박을 했잖아요. 홍콩 상장 임박했으니까 상장하자마자 콰이쇼우처럼 10거래일 후에 항생 테크 인덱스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이번에는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비중을 따져보면은 이 네디즈, 가장 최근에 이중상장했죠. 홍콩에. 나스닥에 먼저 상장하고. 네디즈가 지금 2.7%거든요. 얘보다는 바이두가 커요. 얘보다는 바이두가 크고, 그리고 징동. 징동보다는 조금 작아요. 징동보다는 바이두가 좀 작아요. 지금 징동 같은 경우가 5.2%거든요. 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이두를 대충 4%에서, 이건 제 추측이에요, 5% 정도 비중을 가져갈 것 같아요. 항생 테크 인덱스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콰이쇼우 정도, 8% 정도는 맥시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바이두가. 콰이쇼우 현재 지금 주가를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콰이쇼우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량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14%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아, 이 효과를 빨리 들어와서 ETF에, 한국 ETF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효과를 조금 봤으면 하는데, 우리는 10거래일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아,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IPO 후에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ETF 들어온 다음에 이게 조금 하락하면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 전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게 들어오자마자 ETF에 편입이 됐으면은, 아쉽지만 우리는 10거래일 기다려야 돼요. 10거래일 기다리면은 ETF로라도 우리는 콰이쇼우에 간접 투자를 할수 있는 셈이죠. 그것도 맥시멈 8%로. 그렇죠. 아, 조금 아쉽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콰이쇼우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사도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콰이쇼우가 상장을 하니까 대형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UBS가 맨 처음 스타트를 끊었는데, 지금 콰이쇼우가 330이거든요? 목표 주가를 430을 내놨어요. 와, 이거 갈라면은 ETF에, 그 항생 테크 지수 ETF에 들어온 다음에도 요 정도까지 가려면은 한참을 더 가야 되거든요. 지금 330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콰이쇼우 혜택을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콰이쇼우를 홍콩에다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아니, 이 상승폭이 하루에 10%는 우습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조금 무섭거든요. 솔직히. 좀 쫄린다. 좀 쫄린다. ETF에 저는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두랑 콰이쇼우 이야기는 거기까지 짧게 하고, 이제부터 중국 뉴스들 조금 전달해보려고 해요. 이거 아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MSCI, 차이나 테크 100 인덱스를 새로 출시를 했어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월 4일날 나온 기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출시를 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인덱스 중에서 메이투안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지금 12.85% 요 정도가 들어갔네요. 한번 볼게요. 밑에 MSCI 구성 종목 한번 볼게요. 메이투안 12.85, 그렇죠. 알리바바 9%, 텐센트 9%, 바이두. 바이두가 미국에만 상장돼 있는데도 MSCI는 바이두를 편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징동 7%. 지금 뭐 니오랑 뭐 네디즈 다 들어갔는데 비아디도 들어갔네요. 지금 콰이쇼우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콰이쇼우도. 이 테크 인덱스, 항상 테크 인덱스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어요. MSCI도 새로 만들 정도로 핫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미국 돈이 이쪽으로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항상 테크 인덱스는 MSCI도 새로 발간을 했지만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인덱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삼성 그리고 미래에셋 전부 다 항상 테크 인덱스가 새로 만들자마자 ETF를 다 쏟아냈거든요. 그 정도니까. 엔트그룹, 알리바바 자회사죠. 핵심 자회사. IPO를 다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상장할지 모르지만 홍콩이랑 뭐 본토에 이중 상장 이렇게 H주로 한다고 하네요. 엔트그룹까지 들어오면은 뭐 확연하게 매력적인 지수로 더 변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엔트그룹 만약에 IPO 한다고 해봐요. 항셍 테크 지수 안에 당연히 8% 맥시멈으로 들어올 거예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이 항셍 테크 지수가 재밌어지겠죠, 앞으로. 그렇죠. 이제 기타 등등 뉴스 좀 전달해 볼게요. 비아디 뉴스 좀 하나 전달해 볼게요. 블랙락에서 그 비아디 지분을 늘렸어요. 요 뉴스가 터지면서 비아디가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붙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4. 몇 퍼센트였는데 5% 이상 지금 획득을 했다고 하네요. 블랙락에서.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획득했는지. 여기 있네요. 원래 기존에 4.57%에서 5.05%로 지금 블랙락이 비아디 지분을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뉴스를 하나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 기사가 묻혔거든요. 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 관련해서 엄청 이슈가 부각되는 바람에 이 뉴스가 묻혔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당국이 중국 당국이 품질 문제로 지금 완전히 외탄이라고 하잖아요. 소환을 했어요. 테슬라를. 경영진들을 소환해가지고 지금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 모델3 이 품질 문제를 가지고 테슬라 측에서는 중국 유틸리티 파워 시스템 여기다가 책임을 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은 거죠. 이 중국 쪽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니까 일주일 후에 바로 이 외탄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중국에서. 아,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테슬라 이 중국에다 책임 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중국 정부에다가 까불면은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외탄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론만 볼게요, 짧게. 지금 그 외탄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떤 벌을 내릴지, 뭐 벌금을 내릴지, 요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 추정인데, 예전에, 몇달 전에, 샤오펑, 리오토, 그 중국 회사들, 회계제재 이슈 문제 있었죠? 이때 회계제재 이슈 문제 터졌을 때, 지난 동영상에서, 몇달전 동영상에서 얘기했는데, 화춘잉 대변인, 중국 대변인이 반격하겠다. 예고를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텔레콤 3사, 걔네 거래정지 나왔을 때도 또한번 반격하겠다. 또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죠. 그 모습들이,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모델3 품질 문제 이슈 가지고 중국 쪽에다가 정부 쪽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이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큰일 나는데. 퇴출될 수 있어요. 퇴출될 수 있어요. 진짜. 요 부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두서 없지만 요거까지만 보고서는 끝낼게요. 미주호증권 어제 탑 애널리스트 바이 포지션 내놨어요. 325불. 어제죠. 지금 최대 타겟 프라이스를 내놨어요. 어제 미주호증권에서. 그러면서 한번더 상승 탄력이 붙은 모양새죠, 바이주가. 그리고 예고를 하나 오늘 하고 싶은데, 스퀘어 조만간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비트코인이랑 그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전 스퀘어만 가지고 동영상을 찍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스퀘어는 매출 증가만 보면 안 돼요. 이 재무제표를 자세히 안 보고, 스퀘어는 매출만 보면은 절대 안 돼.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다음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조금 자세하게 뜯어볼 거거든요, 스퀘어도. 그리고 그때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스퀘어가 2019년, 2019년이었죠? 이때부터 순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예전 동영상에서 저는 얘기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알겠지만, 2019년에 사업 매각을 했어요. 사업 매각을 해서 일시적인 수익이에요. 그때 이익 낸 거는 지금 아직까지 순손실이에요, 스퀘어는. 그래서 이번에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볼 거고, 저도 지금 스퀘어를 대량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무제표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고맙습니다.